자, 원래 오늘은 소식이 좀 없겠거니 싶어가지고 쉬려고 했었는데, 리플 사유 관련된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가 한 가지가 떴어요. 그래서 단순히 링크만 공유하기보다는 어제는 리플 사유 좀 긍정적인 이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 부정적인 기사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물론 소개를 해드리는 정보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한 번씩 보죠. 보고, 이제 뭐 찌라시면 찌라시다. 아니면은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기사를 딱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은 참고가 될것 같아가지고 가져가 봤습니다. 자, 블록 미디어 기사인데요. 리플 작전할까요? 그러자 빵형이 실행해 라고 하면서 리플사와 빵형이 XRP 시세 조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라고 SEC 측에서는 주장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물론 이것은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드러나게 되겠지만은 여기서 SEC가 주장을 제기하면서 예로 든 것들이 실질적인 증거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기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C가 리플사 경영진의 가격 조작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 피고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SEC가 묘사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리플사는 XRP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가 되파는 회사 주도의 펌핑 앤 덤핑을 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디어, 블록 미디어는 SEC가 제출한 79페이지에 달하는 고소장에서 가격 조작 부분만 따로 빼가지고 시간 순으로 재구성을 한번 해봤다라고 합니다. 이 범죄의 재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 크리스 랄슨과 빵형이 XRP를 팔아서 막대한 수익을 챙겼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 6억 달러 정도를 챙겼다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자기 코인 자기가 파는데 무슨 문제가 될수 있겠느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빵형이 대외적으로는 나는 XRP를 장기적으로 보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뒤로는 몰래 팔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SEC는 이 리플사가 트레이딩을 조종하면서 선택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불법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이러한 SEC의 주장은 그동안의 리플사와 빵형 크리스 랄슨이 우리는 그동안에 XRP 매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사실이어가지고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리플사가 구체적으로 XRP 매각 및 매도 규모까지 지시를 했다라는 정황이 나왔다라고 SEC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EC에 따르면은 리플사는 시장 모니터링, 매매 타이밍, 매수, 매도 규모 등을 지시했다라는 것이다. 특히 리플사가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대외적으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에도 XRP 매매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관리를 했었다. 회사 주도의 펌핑 앤 덤핑이 있었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이것은 주장이죠. 이들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SEC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펼칠 수가 있었느냐. 블록 미디어가 편집한 내용에 따르면 SEC는 리플사가 어떤 식으로 가격 조작을 했는지 또한 지시했는지 구체적으로 날짜와 내용까지 공개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4월 11일 리플사의 운영진은 공개 시장에서,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 매수를 지시했는데, 목표 가격은 0.008달러가 될 때까지 매수를 하고, 이틀에 걸쳐서 하루 거래 볼륨 5% 한도로 이행할 것. 그리고 8월 16일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직원이 리플사의 커뮤니티, 즉 XRP 커뮤니티의 동향을 보고하면서, XRP 장기 전략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리플사의 재무 담당 부사장은 빵형과 리플사 대리인 3에게 매수를 중단해야 되는지 이메일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EC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바로 이 이메일이라는 것인데요. 직접적으로 리플사가 XRP 매수와 매도에 관여를 하게 되면서 이 과정 속에서 빵형과 크리스 랄슨이 매수 매도를 직접 지시했다라는 이메일을 SEC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자 리플사의 대리인 3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도만 하던 계좌에서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매수 효과는 가격을 움직이는 것보다 시장에 신뢰를 두려는 의도가 더 크다. 그게 결국 가격을 움직인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XRP 가격에 직접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대리인 3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빵형은 실질적으로 이 대외적으로 나는 XRP 가격에 단기 가격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한 바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약간은 좀 그동안의 의견들과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기사에서는
이후에도 리플사의 XRP 가격에 대한 작전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의 기사가 더 이어지게 되는데요. 2016년도 9월 같은 경우는 빠잉이 직접적으로 리플사의 월간 경영 성과 발표 전에 XRP를 좀 매수를 하라라고 지시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마치 펌핑 주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2016년 9월 20일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부사장 누구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 않은데, 자, 이 부사장이 빵형과 크리스 랄튼과 논의를 한 후에 마켓메이커, 즉이 거래소에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지난 몇주 동안에 리플사가 XRP를 매수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더잘 알고 싶다라고 하면서 경영 실적 발표 후 24시간 내에 XRP 30만 달러를 이제 총동원해서 매수할 의향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달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거래소 측에서는 다음날 답장을 통해서 리플사의 XRP 가격 조작이 통계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9월 23일 해당 부사장이 다시 한번 이 거래소 측에 연락을 해가지고 빵형이 매수를 진행하라라고 이제 결정을 했다. 경영 실적 발표 후 가볍게 매수를 유지하다가 일요일부터 크게 펌핑을 주라라고 하면서 이제 가격 시세 조작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월 26일 이 거래소 측에서는 20만 달러치를 샀다. 더 강력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사야 된다. 그러자 리플사의 부사장이 동의하면서 더산것 같죠. 자, 그리고 10월 15일 리플사 측은 이 마켓메이커 거래소 측에 트레이딩 볼륨 1%가량의 XRP를 매각하고 싶다. 언제쯤 파는 게 좋겠느냐라고 문의하니까 부사장 측에서는 XRP 랠리를 압박하기보다는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붙을 때 그때 팔아라. 그러자 알겠다. 그럼 기회가 되면은 XRP를 팔아라라고 리플사 측에서는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대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SEC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이메일이 진짜다라고 한다면은 자, 리플사가 XRP 시장 가격에 이제 크게 상당히 관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빵형 및 리플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XRP 가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과거에는 종종 발언을 했었고, XRP를 팔 때도 시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날 거래 볼륨의 2% 내외에서만 판매를 해왔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공개된 이 기사에서 공개된 내용을 보게 된다면은 의도적으로 시장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XRP를 되사는 모습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진실로 밝혀진다라면은 꽤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실제로 여러 암호화폐 회사들이 그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암호화폐를 갖다 파는 것은 뭐 그렇게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게 하기는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시세 조작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나중에 관여를 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면은 이것은 뭐 사기나 거짓말로 당연히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사에 대한 신뢰가 많이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지금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대화 내역, 이메일을 SEC가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즉 리플사와 경영진이 직접적으로 XRP 시세 조작에 관여를 했다라는 증거를 SEC가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쓰여진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위를 가리는 것이 나중에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의문점을 좀 가졌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로 리플사가 적극적으로 가격 조작에 관여를 했었다면은 이 리항호라는 별명이 XRP에게는 붙지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은 항상 호재. 그동안에 리플사에 관련된 XRP에 관련돼서 나온 호재가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런데 또 가격은 요지부동이었었단 말이죠. 정말로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이 월간 실적 보고 전에 가격을 펌핑시키는 그런 정도였었더라면은 이 호재 때마다 가격 펌핑시켜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갔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제시한 이 가격 조작의 예시 같은 경우도 2016년도 9월, 뭐 불장 때 조작을 한 것도 아니고, 2016년도 9월 때 잠깐 한번 조작을 했었다. 딱 예를 하나만 내보이고 있는데요. 이예 하나 가지고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리플사가 XRP 가격을 조작해 왔다라고 좀 이야기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나. 일단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가지고, 차트는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2016년도 이 9월 달 차트인데요. 이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9월 20일부터 표시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9월 20일 날 XRP 30만 달러를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문의를 줬던 때가 바로 이때고요. 그리고 23일
거래소 측에 빵용이 시켰다라고 하면서 매수를 시작했던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가격이 올라가긴 했죠. 그러면서 천천히 매수를 진행하면서 일요일이 되면은 크게 펌핑을 주라라고 해가지고 이때가 일요일입니다.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때부터 가격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 고점을 찍은 것이 이메일상에서 매수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23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약38% 정도 이제 상승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10월 15일부터 이제 좀 매도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10월 15일 정도 때는 가격이 이미 좀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좀 지금 당장 빼지 말고 거래량이 붙을 때 빼라라고 해가지고 그 후에 매도를 시작했다라고 제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메일상에서는 며칠 날 얼마치를 매도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후를 기점으로 전체 볼륨의 1%를 매도했다라고 예측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또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게 이때 당시 XRP 가격이 0.008센트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세 조작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암호화폐 시장에서 38% 펌핑 후에 이런 식으로 큰 변동성이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까지 보기 드문 일은 아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시총이 훨씬 더 커진 상태에서 몇몇 알트코인들을 보시면 50% 이상 펌핑하는 코인들이 부지기수로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 거래가 그렇게까지 활성화되지도 않았었던 시기인데 이때 시세 조작을 했었고 유죄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라는 거. 그렇지만 만약에 또이 이메일이 진짜다, 빵형이 정말로 매수 지시를 내리고 그랬었다라고 한다면은 시세 조작을 했다라는 것을 또 부인할 수는 없겠죠. 자,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은 심판은 이 결정은 법원이 내리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진실은 이제 물 건너가게 되는 그런 상황도 나오게 될 수도 있겠고. 자, 아무튼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나와가지고 좀 말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빵형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시총이 1조 달러가 넘었다라고 하면서 경이롭다라고 감탄을 자아내면서 향후 10년간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더 낙관적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왜 비트코인을 까?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괜히 비트코인을 까가지고 적만 많이 만들고 지금 빠형도 좀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호재와 악재 모두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되셨다면 휴일인데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오늘은 딸기 우유 뿌리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